자, 오늘 그 3D 프린터 개발 산업기사 자격증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영상보다 이 텍스트글로 좀더 빠르게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카페클 링크 참고하셨고 봐주셔도 되실 것 같고요. 자, 많이 물어보신 질문, 3D 프린터 개발이 어떤 건지, 또이 3D 프린터 개발 산업기사의 특징, 그리고 하는 업무가 어떤 게 있는지, 또이 3D 프린터 개발 산업기사 비전공자분도 취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술 활용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앞으로의 진로라든지 전망, 연봉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현재 지금 보시면은 뭐 최근 들어 3D 프린팅 기술이라든지 공부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학에서 뭐 배우셨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3차원 형상을 제작하기 위한 제어 회로라든지 뭐 기계장치, 프로그램, 이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든 기술이기도 하죠. 하는 일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정리를 좀 해놨는데, 3차원 설계도를 바탕으로 입체적으로 물건을 인쇄하는 기계 자체를 말하고, 이 3D 프린팅은 3D 프린터로 그 입체적인 물건을 디자인하고 인쇄하는 모든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3D 프린터 회로 및 기계장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능력을 평가하고 객관식 필기시험과 작업형 실기시험으로 시행이 되고, 3D 프린터 개발을 위한 산업 동향 및 관련 지식을 기반으로 기구, 제어 회로, 구동장치 제어 프로그램 등을 설계하고, 3D 프린터를 테스트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등의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망 부분도 최근 소프트웨어 대기업 및 제조업, 네, 이런 3D 프린터 시장 진출로 항공, 우주, 자동차, 뭐 덴탈, 패션, 군사, 전자, 유통, 운동화 등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시장의 변화가 다원화되고 있어서, 현재 이 3D 프린터를 사용해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업종 및 3D 프린터 제작업체, 수리업체 등 이런 3D 프린터가 이용되는 관련 분야로 진출을 할수 있다는 점을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보시면 3D 프린팅을 통해서 각 가정에도 이제 뭐 보급이 돼서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고, 실사용자들 가까이 좀 소통하면서 이런 사용법이라든지 활용법을 소개하고, 이 3D 프린터 전문 분야가 꼭 필요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연봉도 지금 미국 기준으로는 굉장히 높은데 대한민국 워크넷 기준으로는 현재 지금 3천만 원 정도라고 하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 좀 오타가 났는데, 3D 프린터. 네, 이 비정 판서 내용으로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릴게. 이 비전공자인데 3D 프린터 산업기사 응시자격 조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보통 산업기사나 기사 응시자격 같은 경우는 보통 인터넷 통해서 많이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플래너분들 실수가 날수 있어서 문제가 추후에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QNET을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1644 8000번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서 직접 확인을 해보시는 방법. 두 번째로는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이 자가진단 코너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방법이 있고요. 두 가지 모두 확인을 해보셨는데도 응시자격이 안 되실 경우 온라인 학점 인증제도를 통해서 응시자격 조건을 빠르게 갖출 수 있습니다. 뭐 고졸자 기준과 대학 졸업자 기준으로 좀 나뉘어서 차이가 날수 있는데요. 최종 학력이 그만큼 중요하고, 현재 만약에 대학을 다니다가 또 졸업하셨다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그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이라든지 학점 기준에 따라서도 진행 절차나 방법이 좀 차이가 날수 있어서, 진행하시는 분들마다 차이가 날수 있다 보니까 저희가 1대1 전문 교육 컨설팅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대표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거나 하단에 카카오톡 온라인 상담 창구 통해서 문의 주시면은 3D 프린터 개발 산업기사 응시자격 조건 갖추는 방법 저희가 상세하게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취업에 도움되는 90개 이상의 자격증 강좌 교육 컨텐츠도 지금 무료 수강할 수 있게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하단 설명글 링크 부분 참고하실 거면 수업도 무료로 들어보시면 되실 것 같고, 자, 추가적으로 내일 배움 카드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3D 프린팅 관련된 교육 강좌를 저희가 무료 수강할 수 있게 도움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대표 전화번호나 문의 통해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